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철강 및 화장품 업종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일진 하이솔루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며 SK텔레콤 등 통신 업종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신풍재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테크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다시 260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이 바닥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0이 거의 바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붕괴되더라도 하루 정도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전을 생각을 해보면 바닥권 한 2650 정도를 봤을 때 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2600으로 하단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뭐 스냅바락제였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라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한 4%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시장 장 초반 낙폭 과했던 부분,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 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낙폭을 줄이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부분은 이제 오늘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에 대한 움직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뭐 반도체 기술주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어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이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상승할 가능성 좀 높다,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일 하락이 과도하기 시작했던 거는 스냅바 락제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후장으로 되면서 낙폭이 줄었던 이유는 낙폭이 과대하라는 부분, 과대하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 매수세, 그리고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 하락폭을 상당히 빠르게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거거든요. 국내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저가 매수는 조금씩 유입이 되겠지만 이제는 중국 쪽으로 조금은 눈을 돌려서 중국에게 이 경기 부양, 상해 봉쇄도 풀렸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관련된 이런 종목이라든지 섹터들에 좀 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냅발 악재는 어제 우리 증시에 선반영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 경기 부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새 정부가 수소경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가 원래 이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2019년도부터 뭐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을 수소 관련주들을 찾아본다면 전체적으로 대바닥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 낙폭이 계속해서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환율이라든지 유가 그리고 뭐 브릭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저점을 깨고 있다라고 빠지지 않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안 좋은 내용이 한번 돌았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제 이 수소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에서 뭐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세계 1위 수소 산업을 좀 만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 경제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롯데케미칼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고 2050년도 아직까지 뭐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의 규모가 3000조 이상 굉장히 크게 커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소법에 관련된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현재 시장에서 좀 노려본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금 시장 자체에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에 시장이 크게 밀리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좋다,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통해서 나올 때가 정말 위험할 때지 지금 이렇게 너무 안 좋은 내용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에선 이제 좀 업종별로 잘 선별하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께서도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네, 이 중국 쪽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국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라든지 기업들의 이런 좋은 모습들, 이 호실적도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몇 년으로 돌아오면은 이제는 미국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미국발 호재에 좀 더 많이 목소리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쪽에 있어서 경기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본다라면 중국 뭐 상해 봉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었는데요. 중국이 이제는 경기 부양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중국 금리도 올라가는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모두 금리를 올리면서 이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이제 돈을 조금이지만 뭐 풀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경기가 부양이 된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영향받는 것 1번은 철강입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뭐 포스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는 이유는 실적보다는 중국이 멈춰 있으면 투심이 좀 악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는 철강주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거든요. 가격적으로도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중국발 악재 대부분 반영이 됐고 사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까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철강과 화장품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수소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수소의 그 저장 탱크를 만든 회사인데 뭐 전기차로 따져보자면 배터리 역할을 하는 부품, 뭐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저장 탱크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도 뭐 이 수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이제 수소 승용차에는 수소 저장 탱크가 3개가 들어가는데 수소 상용차에는 이제 수소 탱크가 6개씩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상용차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IPO를 통해 가지고 현금도 많이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이제 해외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증설해서 매출을 계속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장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노업에서 따져본다면 이 일진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저장 탱크에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